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우리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 있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 그런데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또 어떤 가격이 싼 가격일까요?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기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종목을 많이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돈 버는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매일 오늘의 원픽을 통해서 기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근육을 키워보시죠. 네, 여러분 미래 전력망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죠. LS 일렉트릭. 전력망이 뭡니까? 쉽습니다. 그냥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뭐 배전반, 고압기기, 저압기기 등의 전력 관련 기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이미 다 깔아놓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S 일렉트릭의 주식을 보면요, 6개월 동안 최근엔 좀 올랐지만 1년에 보면 마이너스 15%나 빠졌고요, 5년은 마이너스 9%예요. 이런데 장기 투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열받는 그런 주식이 되는 것이죠. 왜? 업황에 따라서 사이클처럼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전력망을 놓고 이제 조금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력망 회사를 왜 갑자기 공부하느냐? 이거 구산업 아니냐? 근데 이 구산업이 신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있죠. 크게 전력 수요를 늘리는 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 아니 저희 전기차.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전력망이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많은 전력이 전력 사용을 효율화시키는 전력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공장도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뭡니까?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전기차도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배송이란 표현이 안 맞죠? 뭐죠? 네, 전송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망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력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 기업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자, 지난 10년간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근데 전력망 회사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업이든 구산업 기업이 신산업을 준비하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때 투자 기회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우리는 전력망 회사를 공부해야 될까? 무슨 회사입니까? 전력 관련 기기, 고압기기, 배전반 등이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구산업 같은 회사입니다. 자동화, 빌딩 자동화, 전력 자동화 시스템이 18%, 금속이 16.6% 자회사에, 그럼 이제 합치면 100% 넘죠? 연결 조정 13%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산업에 전력망 깔던 회사가 지금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이제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관련 매출 증가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얻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제 일렉트릭 전기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송전을 해가지고 변전소로 가고 변전소에서도 송전을 한 다음 변전 배전을 통해서 각 공장 빌딩 가전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구간마다 각각의 뭐 전선뿐만 아니라 전선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이 변전기, 배전기, 그 고압기기 등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요 제품들이 전력망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런 주요 제품들의 수요는 커진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토메이션 비즈니스는 뭐냐면 그 공장 설비 자동화인데요. 이 공장 설비를 자동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전기를 효율적으로 계속 써야겠죠. 로봇 시대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삐삐삐 움직이는 로봇뿐만 아니라 그 공장의 자동화가 더 고도화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썼던 걸 기계가 쓰면 당연히 그 기계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그 효율적인 전기 사용이 중요해진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력 기기들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특히 뭐 그 태양광이라는 거는 이제 산에 이제 뭐 평지에다가 하기도 하고 산에다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바다에다 띄우는 그쪽에 이제 시스템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의외로 철도도 만들어요. 그 철도 위에 이제 전력망 관련된 또 철도 이제 전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도 시스템에 대한 매출도 있습니다. 오, 재밌죠? 뭐 큰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통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까지 가면 이제 너무 오버한다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 그린카 전장 부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 정도까지만 신사업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강점은 무엇일까요? 높은 품질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지배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기기의 저압 점유율은 65%고요. 배전반은 25%, 자동화기기는 30% 정도 점유율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관, 이제 100% 자회사인 LS 메탈에서 갖고 있는데 이게 33%다. 수상 태양광 발전 구축 노하우가 있고, ESS는 이제 국내 최대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경쟁력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경영진에 대한 불만들이 많군요.
경영진에 대한 불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경영진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영진이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ESG의 이제 지배구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인가요? 지난해인가요? 그 모빌리티 관련된 걸 이제 자회사를 하나 떼내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좀 노력들을 뭐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뭐 LS 기업이 어떤 그룹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193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지난해 대비 24.6% 늘어날 예정이고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도 2107억 원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74,000원, 상승여력 40% 평가받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에서 1년 전 15배였는데 지금은 10.9배까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PR 부담은 좀 덜어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어낸 상황이다. 자, 데이터 센터와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로 어디다 공급하냐면요. 대기업에 공급합니다.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한 200억 정도 그 매출을 내고 있던데 원래는 100억도 안 되던 곳이 뭐 작년보다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신흥국에서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투자 포인트로 꼽는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과 실적 개선 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오늘 NH투자증권이 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서 아, 전력망 회사에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걸 파는구나.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 덕분에 시장이 이렇게 커지겠구나.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망 회사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자, 리스크 있죠. 뭡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전력망 투자가 지연될 수 있죠. 전력망 투자는 결국 인프라 확대, 인프라 수혜주죠. 네, 인프라 수혜주인데 인프라 확대가 생각보다 늦어지면 수요에 별로 좋지 않다. 왜? 대기업이나 정부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 고유가가 떨어질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투자 심리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지금이 고유가 시대잖아요. 남은 건 뭡니까? 고유가가 뭐 더 110, 120, 130 이렇게 쭉쭉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좀 조정, 장기적으로는 좀 우아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주 투자 심리가 지금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적 자체의 성장성에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력망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전력망 자체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여러분 한 2025년 정도부터 또 굉장히 많은 라인업을 가지고 이제 내놓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전기차는 대부분 전기차 플랫폼 1세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만들다가 전기차 플랫폼 만들면서 뭐 스케이트보드처럼 만들죠. 밑에다 배터리 깔고 만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계속 효율화가 되면 전기차가 정말 더 전기차스럽고 정말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는 그런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력망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전력망 깔아야 되죠. 수도 없는 곳에 전력망들을 다시 다 더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런 회사에는 실적뿐만 아니라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 좀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인프라 관련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리백 때문에 각 철강 자동차 반도체 공장마다 신재생에너지 자체 발전소를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리백을 지금 좀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도 많이 좀 망설이는 편이죠. 알리백을 하게 되면 너무 규제가 많고 너무 좀 시대가 좀 빠른 것 아니냐. 글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알리백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리백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아리백이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소연료전지,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력망도 당연히 뭐 포함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변화, 뭐 그런 산업 변화 이런 것들은 제가 놓치지 않고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프로그램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다 보시면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좋은 화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돈 버는 퇴근길 권인상이었습니다.